안녕하십니까. 네이비 카페 피코스코프 멤버스 클럽 김성식입니다. 산타페 CM이 추석 연휴 지난 다음에 시동이 지금 안 걸려서 정비센터에 입고를 했습니다. 한번 점검을 하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타페 2.2 엔진입니다. 이거는 DPF가 있네요. DPF 있고 한번 보도록 하죠. 정상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크랭킹. 걸릴듯 말듯 하고 있죠. 그럼 스캐너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캐너에서 어떤 게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죠. 고장 코드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시동이 안 걸리고 문제가 있어도 자기 진단은 정상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스캐너에서 나오는 고장 코드만 믿어서는 못 잡을 수가 않습니다. 그럼 스캔 데이터 한번 보도록 하죠. 크랭킹 해봅니다. 연료 압력은 잘 올라오는데 시동이 좀 안 걸리고 있죠? 그러면 연료 압력 외에 여러 가지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스캐너 그리고 스코프를 활용해서 이제 접근을 해야겠죠.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죠. 스코프 장비로서 CKP 센서와 CMP 센서의 타이밍 동기를 보고 있습니다. 타이밍의 동기를 보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CKP, CMP의 정확한 동기가 약간 일치하지 않는 거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약간 좀 문제가 있네요. 한 두 칸 정도 각도로 치면 12도 정도 문제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동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이밍을 임시 조치해가지고 이제 마찰났는데 한번 걸어보도록 하죠. 걸리네요. 조금 전과 위상이 약간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걸 보이고 있죠. 조금 전에는 위상이 여기서 한 칸, 두 칸, 세 칸 정도 떨어졌었는데 현재는 지금 한 칸 정도에서 지금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는 이렇게 스캐너하고 이 스코프하고 이용해서 원인을 잡은 것 같습니다. 잡았고 어떤 장비든 간에 사용할 때가 있고 사용할 시기가 있습니다. 시동. 모든 장비는 쓰임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스캔을 사용할 것이고 언제 스코프를 사용해서 원인을 찾고 진단을 해야 될지 그게 중요하겠죠. 현재 배터리 경고등 들어오고 있는 거는 여기 보면 배터리 경고등 들어오고 있죠. 이거는 벨트가 지금 이제 벗겨놓은 상태에서 발전기가 안 돌아가서 들어오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차는 마무리 하도록 하고 다른 영상으로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